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라이드 대 양념, 양념 대 후라이드. 결과 보여 주세요. 예! 정의는 승리합니다. 47대 53으로 네, 저희가 실패했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근데 저도 사실 양념을 좋아해요. 이게 좀 벗을게요. 아, 더워. 씨. 저도 사실 양념을 좋아하는데, 아, 화유님이,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런 얘기하기를, 이렇게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요? 저요, 저.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화유님한테 먼저 주제를 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맡기 싫은 걸 맡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양념이 좋다니까요. 그리고 네, 어쨌든 맡을 건 맡아야죠. 뭐 찾는 거예요? 양념 여기? 그래. 새로운 거? 여기요. 앞으로 밥 먹을 때 항상 거기로 가세요. 제가 반드시 양파, 케첩, 고추장, 다진마늘, 흑설탕, 아니 그러면 맛술, 딸기잼, 간장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지를 못하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범죄자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계속 하루 종일 범죄만 저지르고 있어야 돼요? 아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난이었고, 어차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화두를 던져놓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눌 때 이제 코너 컨셉을 짤 때요. 화깨이님도 양념치킨 좋아한다. 저희 둘 다 지금 당황했어요. 둘 다 양념을 좋아하는데 뭐 그랬다는 거.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양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닭강정 되게 좋아하고. 네, 저는 뼈 없는 닭강정이 제일 좋아요. 저도요. 교촌치킨이 짱이지. 어깨도 편하고 좀, 저도 입이 좀 조그만 편이라서. 네. 어깨가 좀 힘들어가지고 조그만 닭강정을 가장 좋아하죠. 아, 그렇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갔고. 어땠어요? 느낌이? 코너 느낌이? 저 죄송한데 코너 그 네가 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딴 생각하느라고. 딴 생각했어요? 계속 시계 보면서 아 이거 언제 끝나지? 아, 근데 제가 일단 준비가 좀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은 유치한 쪽으로 방향을 좀 끌어갔고요. 근데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저도 준비를 좀 해봐야 돼.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건 결과적으로 항상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 결국은 뭐 탕수육 부먹증 뭐 이것도 이제 정말 지겨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냥 논쟁만 하고 애들 싸움만 하고 하면 그 끝내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심원이 되셔서 투표를 해서 결국에 그래서 오늘은 누가 이겼다. 근데 나는 여러분이 내가 이겼다고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골랐어. 진짜. 다음 아마 이 코너 다시 하게 된다면은 네. 금요일날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시간이 네. 약간 남아서 네, 아까 일단 오늘은 첫 선을 보인 거니까 여러분 조금 어설프게 느끼셨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읽던 거 중에 이런 선은 왜 꼭 있다? 아니죠, 그건 끝났고요. 이성에게 이럴 때 반한다를 하는 중에 이거 안 읽었어요. 이거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석의 능력을 주장하지 마시고 한번 문자랑 친해져 보세요. 분석의 능력. 네. 문자랑 한번 친해져 보시고 책도 좀 읽어보시고. 아, 크게 잘못을 했네요 제가. 네. 예. 이성에게 이럴 때 반한다. 네. 자, 이동우님이 티파니 뺨치는 눈웃음하고 있을 때, 아까 뭐 눈웃음 비슷한 말씀이고요. 권경환님, 아 사나이네요. 남자입니다. 승가가 클 때, 이건 당연한 거죠. 일단 전 탈락이네요. 자, 김덕현님 머리 묶으면서 목선 보일 때, 헤? 이거 근데 밑에 쭉 읽어보시면 요 같은 내용이 되게 아 서영빈님 머리끈을 입에 물고 긴 생머리를 묶을 때 머리끈을 입에 물고 계속 이쪽 읽어봐요. 네. 전용호님 입에 머리끈 물고 한참 집중하면서 머리 정리할 때 최민규님 머리를 한쪽으로 묶어 넘겨서 한쪽 목선이 보일 때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목선 그러니까 남자는 제가 제일 로망 자 좋아? 남자는 살색이 되냐고. 남자는 살색이 많이 보이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딱 가려주면 얼굴 살색, 목 살색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하면 살색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뭐, 남자들의 제일 큰 로망 머리가 뭐냐면 긴 머리, 긴 생머리 같은 건데 크게 롤이 말린 머리인데 한쪽으로 이렇게 딱 돼서 롤이 이쪽에 말려 있는 거예요. 이쪽에만. 이 머리까지 열로 다 넘어가서 공주머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주머리? 그러니까 약간 그 신화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머리인데 이쪽 목선은 완전히 드러났고 이쪽으로 뭐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크게 롤이 말려 있는 이거 티아라를 하나 딱 하고 있는 그런 머리. 이건 또 개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나치익은 나쁜 젤 스타일. 나치익은 그 이름이 하나 있네요. 한창진 씨가 치마 입은 여자.
유명한 분이죠. 아, 나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 직업은 PD고요. 네. 회사나마 나이스캠 TV라는 데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은 또 치마 성애자죠. 아. 그렇습니다. 이해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윤준영님, 쇼컷 단발에 핀이나 머리띠 등 예쁜 장식물 달았을 때. 이건 왜 하는 거야? 내 밑줄도 쳐놨는데. 이거 제가 웃기거나 재밌는 거는 굵은 글씨에 밑줄까지 쳐놨는데 아닌 것 같은데. 오, 호진님께서 화진이 누나랑 닮았을 때. 이명진님께서는 왜 바로 넘어가. 화진이 누나랑 닮았을 때 이쁘대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명진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잘 어울릴 때. 네. 이필규님께서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안 그러던 애가 쌩얼에 추리하게 입고 나왔을 때 그게 뭔가 이뻐 보여서 반함. 일단 저는 이것도 탈락이네요. 저는 평소에 쌩얼에 추리하니까. 쌩얼에 추리하게 입고 나왔다가 그럼 더 내려가야죠. 더 하위로. 쌩얼에 추리하게 입고 나왔 나오는 얼굴에 막 주근깨 찍고 뭐 그 집 깡개 같은 거 입고 나오라. 한 일주일쯤 안 씻고 나왔을 때 그때 반한다. 저도 빡세요. 하루면 몰라도 일주일은 빡세죠.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정윤식님, 취미가 똑같을 때. 와, 이거는 저도 좀 공감 좀 가네요. 호감이 간다는 거죠. 이런 일 때 그렇죠. 반한다, 호감이 간다. 그렇죠. 취미가 그죠? 똑같으면 정말 좋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스게임 TV 자체를 일단 시청하시는 분들은 기본적 밑밥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걸 알고 가시는데, 근데 이게 또 연령대가 또 있을 게 뭐냐면 게임.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면, 근데 이거는 여자가 만났어요. 아, 환희 씨 혹시 뭐 좋아하세요 주말에? 낚시요. 라거나 아니면은 뭐 저 등산해요. 뭐 이런 거 하면 좀 깨지 않아요? 여자가? 네. 취미 있을 수도 있죠. 낚시가? 저는 낚시를 저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게 재밌어요? 그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저는 그냥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낚시를 그 취미로 삼지 못한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뭐 멀리 가야 되는 거 너무 귀찮고 이런저런 게 있는데 가장 그런 게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생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구운 것도 좋아하고 하여튼 뭐 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처음 알았는데 물고기 상태 있죠. 예. 예,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걸 저도 몰랐어요. 낚시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솔직히 그 이게 뭐 뭐야 미끼 끼울 때 꼭 이제 구더기 막 이런 거 꼭 안 쓰거든요 요즘에는. 구더기를 쓴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이게 요즘에는 지렁이. 그러니까 지렁인가 죄송합니다. 네. 조그맣길래 지렁이 이렇게 조그매? 아무튼간에 조그맣게 꼬물딱거리는 거를 꼭 쓰지 않아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했던 거 릴락시라고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든 그 미끼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로 잡는 거랑 네. 그 저기 미끼로 잡는 거랑 달라요.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 낚시 말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낚시도 같이 따라가서 해봤는데 뭐 그럭저럭 그거 자체가 생각보다 아 그거 이거 좀 껴줘 이러면 약간 병신 같잖아요. 아 이거 걱정 많이 했거든요. 벌레를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아 어떡하지 이랬는데 의외로 갔더니 뭐 여자분이니까 이거 쓰시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편하게 만지작거릴 수 있는 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꼈는데 거기까지 문제가 아닌데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은 물고기. 옆에서 잡았는데 그 살아있는 그 물고기가 몰랐는데 진짜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취미 삼기가 좀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진짜 몰랐어요. 어쨌든 여자분 물어봤을 때 네. 그 취미가 같은 건 좋은데 내가 몰래 갖고 있던 되게 특이한 취미 같은 걸 여자가 갖고 있으면 반갑기도 한데. 아, 밤취미? 밥? 밤취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취향 이런 거? 성적 취향 맞죠? 그런 거 얘기한 거죠? 아니야? 아, 놀려 말하지 마세요. 아, 어떻게 그게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아, 에? 지금? 미치겠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밑에 조영준님, 게임 잘할 때 근데 옆에 나보단 못해야 됨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이 취미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 참.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 응. 예. 그... 취미가 같으면 좋은데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여자분이 웨이크보드 타시는 거 좋아하면 저 좋아요. 근데 나보다 잘 타는 건 싫어. 점프해서 막 두 바퀴 돌고 막 이러면 싫어. 내가 항상 보면서 오빠 잘한다가 듣고 싶지.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건 싫은 거 같아. 근데 또 그거에 반대로 천상원님은 여자가 LOL을 하는데 다이아 1티어일 때 아 본인은 그러면 플래티넘일 수도 있고 천사원님. 하지만은 예. 뭐 챌린저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더 챌린저 잘하는... 하는 남자는 여자 친구를 못 만나요. 게임만 해야 되잖아. 직장이 있고 여자 친구도 있는데 챌린저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잘하면. 그럴 수가 있다고요? 모르지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짱짱맨 한번 인터뷰 한번 오세요. 와. 모를 일이고요. 아 근데 여성분이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성현님께서 한 분이 김은별님이 게임 잘하는 남자가 이상형.
요즘에는 롤이 좋아서 롤 잘하는 남자가 짱짱. 특히 정글하는 남자 제가 미드 설 때 은별아 볼륨 먹자 하고 다정하게 한마디 해주면 짱짱맨 이라고 써주셨네요. 근데 이 김은별 씨께서는 되게 헛된 꿈을 꾸는 게 게임이랑 운전은 마누라랑 같이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운전 생각하시면 알아요. 이게 그 위급한 상황이 오잖아요. 게임에서도 오고 운전하다가도 오고 오면은 사람이 이 사람을 무시해서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옆에 누가 앉아있건 간에 자기 아버지여도 스톱 아 멈추라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별아 블루 먹자라고 여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7대 2 상황에서는 은별아 블루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0대 8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블루 이렇게 되지 은별아 블루 먹자 이게 안 돼요. 이건 내 어떤 꿈인 것 같아. 다정하게 말해주는 남자. 근데 막 30대 8쯤 됐으면은 블루는 지가 알아서 먹어야죠. 블루는 원래 급한 사람 알아서 챙겨 먹는 거예요. 무슨 거 남자친구라고 정글러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패망했으면 여기저기 똥치우러 다니라 바쁠 텐데 블루가 챙겨주기 바라는 건 욕심이죠. 아 이런 남자 있다. 응? 하광석 빗돌. 빗돌? 빗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은별아 블루 먹자. 안 먹었어. 졌어. 은별아 졌네. 그냥 끝. 하광석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빗돌림 괜찮은 남자입니다. 은별아 써렌 치자. 은별아 써렌? 근데 그 행복하자. 은별아 귀여워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임안근 씨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자기 일에 능숙한 모습을 볼 때, 네, 김효한 씨도 자기 일에 열중해서 일할 때 섹시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니까 뭐 많은 그 반하는 요인도 많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가죠. 자신의 일을 중에서 일할 때 좋죠. 그리고 솔직히 뭘 해도 어쨌든 일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다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 때는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좀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어른들이 그거 갖고 막 혼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하니까 좋게 봐주지만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어쨌든 누군가의 평가를 받을 그렇죠. 누군가의 주머니에 돈을 빼내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 그래서 저는 요금 먹고 있죠. 월급도 거니까요. 님 일 잘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야, 근데 이제 슬슬 사무적인 일도 하나도 뺏기고 있어서 정말 불안해요. 그게 캐스터로서 일을 잘하니까 뺏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잘하고 있어요. 저 그다음에 좀 뜬금포 사연들이 있거든요. 네. 신동익님이 오랜만에 카톡이 왔는데 프로필 사진이 이쁠 때. 그럼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흑인님하고 같은 취향이죠. 노력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그냥 결과론적인 분이에요. 그냥 뭐 길 가다가 이쁠 때, 뭐 찻집에 앉았는데 뒤에 앉았는데 이쁠 때, 뭐 지하철 탔는데 앞에 있는데 이쁠 때, 뭐 그런 거예요. 카톡이 왔는데 이쁠 때. 김지수님도 약간 뜬금포인데 아침에 폰 확인했는데 잘 잤냐고 연락 와 있을 때. 아, 요건 아까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드리면 어떤 거요? 뭐 오랜만에 연락을 왔다거나 연락이 왔다거나 아니면 나 챙겨줄 때 그랬을 때 아침에 폰 확인했는데 잘 잤냐고 연락 왔을 때 이분은 그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쓸데없이 핸드폰 요금 많이 내는 분들 있잖아요. 기본 요금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막 쓰고 사실은 핸드폰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검색이랑 그 스팸 받는 거 밖에 없는데 스팸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3만원씩 내는 네 그런 분들 아침에 폰 확인했는데 잘 잤냐고 연락이 왔을 때 뭐 그러면 뭐 기쁘죠. 호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약간 좀 하긴 남자랑 여자랑 좀 입장이 좀 많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왜요? 저 어떤데요? 잘 잤냐고 연락 와 있으면 뭐야 이렇게 되죠. 뭐야 그게 다예요? 남자랑 여자의 차이가 아니고 그 환자와 일반의 차이 아닌가요? 네. 여러분, 파유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자유 게시판 같은데 글을 가끔 남겨주시고 평가 같은 걸 해주실 때, 판단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파유님 같은 경우에 보고 설레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도 이제 최대한 이제 좀 저 느낀 바가 있어서. 화성적으로. 그러니까 제 입장을 말한다기보다는 최대한 그 제 주위 네. 여자친구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도 힘들어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문수님 나 자취해 라고 말할 때 잠깐만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자가 자취해 왜 얘기하지? 뭐 그냥 라면 먹고 가라고? 그렇죠. 좋으시겠다. 자 그리고 정치영님은
오늘 집이 비었다고 말할 때. 문수야 치영아 먹자. 구구구구. 라면이요. 구구구구. 맛있짱. 맛있짱. 네. 아무튼 뭐 두 분은 이분들이 여자분 자체가 먼저 네.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는 거네요.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태훈님 날 때릴 때. 이거는 일단 쿨게임하고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지신 걸로. 왜? 그리고 김은우님 나한테 걱정 끼칠 때. 걱정돼서 자꾸 생각나요. 김은우님 이거 후회한다 나중에. 나한테 걱정 끼친다는 게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막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막 그런 얘기인가? 네. 클럽 가고 다른 남자 만나고 나한테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오빠야라고 하면서 둘이 막 영화 보고. 이거는 걱정 끼칠 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걱정도 자꾸 생각난다기보다는 원래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을 자꾸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별거 아닌데? 그렇죠. 아 별거일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밑밥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네, 것 때문에 반한다는 그러니까, 거는 아닌 거 그러니까 아는 오빠한테 계속 저 차 있는 오빠한테 받아보러 가자 그러고 그냥 그 오빠랑 친하니까 가는 거야. 그렇죠. 윤상윤님 검정 스타킹 점점점 죄송합니다. 한창진 씨하고 따로 연락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박정님 내가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갈 때 배울 게 있는 사람. 그렇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쭈쭈뽕 빠져줘 바람 뭐. 그리고 조종희님 자기야 스킨 사줄까? 라고 할 때가 최고. 죄송합니다. 난 이 스킨이 네. 내 바르는 스킨인 줄 알고 여자들이 스킨 로션이 아니고 스킨 나 이게 그 스킨이구나. 아 알죠. 게임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LOL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전체적으로 그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데 어디서 뭐 스킨이라고 해서 그냥 뭐 꾸밀 수 있는 그런 뭐 아이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즘에 뭐 무슨 챔프하니 스킨 사줄까? 뭐 이런 거? 그러면 난 무조건 레전드를 사달라고 해야지. 비싸니까 세일도 안 하고. 자 그리고 김선우님 운동 잘할 때. 이분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가봐요. 그 우리가 저기 운동을 다르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그 트롤로아라는 방송에서. 아 오케이. 운동 잘할 때. 정말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그런 뜻일까? 그렇게 뭐 본인이 그렇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니까 운동 잘할 때 이분 아마 그 좋은 분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진님, 이건 여성분이십니다. 서포트하는 남자. 아까 누구였죠? 정글하는 남자. 서포트하는 남자. 정글하는 여러분 서포트하는 여자를 만나려면 올라운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앞에 나서서 내가 캐리할 거야 아니면 뭐 탑신병자라 그러죠. 그런 거보다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지 보조도 잘해주고 약간 그렇죠. 좀 여자들은 항상 맞춰주는 거 좋아하니까. 네네네.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대충 뭐 이해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남자를 좀 좋아하신다 하셨고 김은하님 이분도 여성분이세요. 밥 맛있게 많이 먹는 남자. 식당에서 혼자 밥 두 그릇씩 사 먹는 남자들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음. 돌쇠를 좋아하시는군요. 마지막 문제 웃긴 게 식당에서 혼자 밥 두 그릇씩 사 먹는 남자들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음. 그러니까 혼자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당에 가요. 그래서 공깃밥 두 개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밥만 먹는 거야 밥만 두 개를. 안 웃겨요? 안 웃깁니다. 네. 이건 정색해서 빨리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색을 해 재미없으면 안 웃으면 되는 거지. 안 웃었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게 김은나님은 약간 그런 돌쇠 스타일 같은 걸 좋아하시는 거죠. 이제 약간 좀 등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좋아하는. 사귀게 되면은 뭐 님 이러면서 막 쿵쿵 말하면서 쿵쿵 이러면서 네. 송창수처럼 막 쿵쿵 말하면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핫게이님이 네. 심심할 때 네. 심심하면 여자가 이뻐 보여요? 내가 심심하면 이뻐 보이는 거지 뭐 다 이뻐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대가 굉장히 어중간하게 남아서 정말 지금 놀라운 거는 저희가 그 페이스북으로 받은 사연이 세 장이 남아있거든요. 하여튼 뭐 두 장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어중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빠르게 좀 이걸 하고 갈까요? 빨리 하죠. 이거 왜냐면 올린 지도 좀 됐고 네, 우리가 다음 주엔 또 예. 수요일 금요일 날 다 미니 코너가 다 빡빡하게 짜여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그 3시 방송 원래 예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따 그 사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죠. 아 오게 되면은 네. 3시까지 오늘 그럼 3부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네. 3부에 들어갈 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리 좀 올 테니까 뭐 2시 반쯤 뭐 이렇게 오면 난 30분 나오지 않겠어요. 이만큼이나 있는데
얼굴이라도 좀 보여줘. 미안하잖아요. 아니, 카피디님 그 시간 되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빠르게 체크를 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얘기했어요. 예, 된대요. 예. 아, 왜요, 왜요? 뭐 하실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왜요? 라디오 스타 뭐 지겨워요? 아, 재밌어요, 여러분. 짱짱해. HD 화질은 이플렉스에서 네. 이플렉스.c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음성 파일은 팟캐스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화장실 갔다 오실 거예요? 네? 아니 화장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왜 마무리를 하고 그래요? 아니요. 갑자기. 아, 저도 모르게. 네. 저도 모르게 막 나왔어요. 아, 마무리 그냥 멘트가. 열 받으면 하는 게 그냥 마무리 멘트예요? 홍보? 그렇습니다. 네, 이거 좀 읽어봐요. 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걸로 만나볼게요. 나만의 시험 징크스. 네. 보통 입 모양을 보면은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복식호흡을 해가지고. 네. 복화술을 해가지고 입이 잘 안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진짜 복화술 하시는 것처럼 입 모양이 좀 이상해요. 크라고 말할 것 같은데 징이 나오고 막 그러네요. 양악하면 그래요. 입이 턱이 잘 안 움직여요. 양악했어요? 양악도 하고요. 저 제왕절개도 하고 다 했어요. 저 대한민국에 있는 수준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키가 140이었는데 1, 2, 4로프에서 커진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뻥치고 그래요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고 이게 양악한 턱이에요? 아니 자기가 양악을 했다고 오늘 말을 했잖아요. 이게 양악한 턱이냐 뭐요? 이게 양악한 턱이에요? 이게 1, 2, 4로프한 키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에이 왜 그래요? 나만의 시험 징크스. 네. 전승우님, 수학 문제를 풀 때 꼭 똥이 마렵습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좀 긴장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백승현님, 시험날 아침마다 육회 먹은 황신의 가오를 받아 폭풍설사의 징후가 나타난다. 네. 여기서도 또 무호하게 까이는 콩. 자, 오수정님, 시험 중 똥 마려우면 그 과목 대박 터짐. 오영근님, 똥에 관련된 얘기가 좀 많네요. 시험 보기 전에 무조건 똥 싸고 봐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응? 이런 거 없어요 시험 볼 때? 배 아프세요?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네. 꼬르륵거리죠? 네, 배에서 갑 지금. 아, 아까 라면 먹었는데 원래 3시니까 우리 점심 먹고 해도 되잖아요. 점심 먹을 생각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12시에 들어가가지고 15분 남겨놓고 너구리 먹었어요. 근데 방송 틀고 내가 봤거든요 중간중간에. 아, 하여튼 그래요. 뭐 이 피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이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만약에 3시에 했다면은 좀 밥 쉬고 먹고. 예, 밥 먹고 준비 좀 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되게 여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화가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네. 곰심은 곰심일수록 배고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화가 나네요. 이 PD 네, 조심해라. 저도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설사해야 시험 잘 봐요. 시험 보는 날 설사 해야 잘 봐요. 시험 보는 날 설사가 뭐 하는 편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 이건 무슨 아이스크림 콩까지 다 먹는 타입이야? 이것도 아니고 시험 보는 날 설사를 하는 타입이에요? 저는 유당이 포함되어 있는 그 우유는 못 먹거든요. 그래서 속이 편한 우유나 유당 제거된 우유들이 있어요. 좀 비싼 거. 한 통에 2,000원, 2,200원 정도 하는 거. 유당 물렸진가 그거예요? 네. 와, 그러면은 피자 어떻게 먹어요? 치즈 못 먹잖아요 원래. 치즈 정도는 괜찮아요. 뭐야? 그게 제가 뭐야 자기가 그치기가 자기가 뻥 터진 거예요? 아 뭐예요? 제 제일 병신같이 해가지고 네. 아. 그 뭐냐 그 제가 좋아하는 미드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저기 그 빅뱅 이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남자 이름 가지고 그 키크네 아니요 레온 네. 레오나르드 걔가 그거거든요. 유당불내증이 있어가지고 네. 우유나 뭐 치즈 같은 거 먹으면 레너드 죄송합니다. 레너드가 예 키크네 미친 듯이 껴대고 싸대고 막 그러거든요. 유당불내증 이단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차고 네. 우유를 먹게 되면 그 묽은변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시험 있는 날은 일부러 우유를 마셔요. 한 번도 우유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예, 유당 제거가 된 우유만 먹는데 일부러 먹어요. 설사를 해야 잘 봅니다. 이런 분들 있어. 그리고 저는 그거 있어요. 사람이 어딘가를 딱 가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압박을 느낄 때 그 장 트러블이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서점 같은 데 들어가면은 배 아픈 분들 계실 거예요. 서점이나 아니면은 뭐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면 배 아픈 분들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나는 여기서 뭔가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예, 장 트러블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봤어요 제가. 좀 이렇게 그 뭐 민감하신 분들이 좀 있죠. 그것도 네. 병으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성훈님은 모르는 문제 바꾸면 정답을 먼저 찍었다가 네.
바꾸면 나중에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꼭 틀린다고. 네, 맨 처음 그런 게 맞았고. 아 이거는 저도 있는데. 야, 요거 네, 되게. 이거는 아, 공감대 많이 하실 것 같아. 이건 진짜 그래요? 사실 몰라서 찍었는데 나중에 시간 좀 남아서 모르는 문제인데 굳이 이제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찍은 거면서 네. 아 괜히 이거 선생님이 여기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줘서 이거 페이크 같다 혼자 막 추리를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얘기 듣고 모르는 문제 맞으면 꼭 틀린다. 맨 처음 그런 게 맞는다. 정답이다라고 이런 얘기 듣고 헷갈려서. 진짜 3번 같은데 1번 원래 썼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3번인데 그래서 3번 안 쓰고 원래 생각한 게 맞아요. 1번 쓰면 무조건 3번이야.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럼 그냥 여러분은 그냥 틀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틀린, 굉장히 진짜 공감 가는 틀릴 운명입니다. 네. 그냥 이민우님은 시험 문제 맞다고 확신한 건 나중에 보면 틀리고 아 뒤가 더 슬픕니다. 애매한 것도 틀린다. 다 틀렸네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게 운명이었네요. 틀리는 거 어떻게 해도 틀려요. 그렇습니다. 김정환님 정말 기분 좋게 푼 문제는 꼭 틀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가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 보일 때. 아. 이렇게 앉아서 아 3번이네. 아 2번이네. 어 왜 이래? 1번이네. 어? 1번이네. 이렇게 넘어갈 때 있어요. 근데 다 틀렸어. 그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지. 애시장초. 그러니까 쉬운 거지. 이해를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 고수네요. 네. 마법으로 배리어 쳐놨네요. 뚫을 수가 없어 그 결계를. 네. 그걸 풀어야 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쿠루님 답 고치면 꼭 틀림. 이거 마찬가지인데요. 뒤가 한 줄 더. 근데 안 고쳐도 틀리는 게 함정. 네, 저는 답 사이로 바꿔. 대본 이런 거라고 봐요 생각해. 네. 부현주님. 시험 시작할 때 먹어야 하는 초콜릿이 있는데 안 먹으면은 망하고 막 그런다고 하시네요. 아 이건 또 징크스. 이게 진짜 징크스죠. 네, 징크스죠. 이게 이런 게 징크스예요. 그 김귀무님은 시험 전용 필기구 뭐 샤프나 지우개 같은 거 자기만의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런 게 없으면은 막 떨려 떨린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저는 한 과목 시험 끝날 때마다 OMR 카드 사인펜을 버려야 돼요. 항상 새 거로 써야 돼요. 낭비네요. 낭비죠. 근데 그래야 잘 봐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서 그냥 아예 아깝다 그러고 보면은 그 시험 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게 징크스라는 게 뭐냐면 진짜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OMR 카드 사인펜 같은 경우에 안 바꿨어. 그럼 그게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야. 시험 보는 내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사인펜 이거 아, 시험 끝나고 이 과목을 꼭 확인해봐야지 막 이런 거. 네. 그런 게 진짜 징크스죠. 도구에 관련된 징크스였고요. 자르반 선생님이 써주셨습니다. 이분 자씨. 네 자씨. 아침 먹은 날은 시험이 망함. 아 공복으로 시험을 보셔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랑은 진짜 안 되네요. 아니 저는 뭐 시험과는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자마자 뭘 먹어야 돼. 배가 좀 속이 안 좋죠. 근데 그게 아파요. 좋은 거예요. 위가 안 상하는. 공복으로 오래 있으면 위가 상하죠. 그렇습니다. 오진영님 시험 전날 카오스를 이기면 잘 봤음. 예. 시험 전날 카오스 좀 하지 마. 네 시험 전날 게임 하지 마세요. 네. 정윤식님 누구보다 빠르게 등교해야 된다. 1등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가서 일단 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교실에 혼자 자리 딱 짤 깔고 이제 앉아서. 근데 요건 어떤 거냐면 가서 그 장소 자체에 적응을 하는 거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진짜로. 김덕윤님 열심히 공부하면 잘 못 봄. 물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고 잘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공부를 못 하시는 분으로 어차피 못할 것만 하지 마. 그렇죠. 자 김주호님 길을 걷는데 이상하게 다른 학생들이 안 보인다. 이거 리신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징크스라고 이제 치는 거죠. 아니면은 저기 혼자 식스센스 찍고 있는 거거나. 네, 그리고 네. 윤준현 이거는 좀 소름 끼치는데 9시에 시험인데 9시 반에 일어나. 와 이거는 진짜 아 시험 때마다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무 긴장해서 전날 잠을 못 자거나. 그래서 아주 새벽에 이제 잠이 네. 들어가지고 아예 놓쳐버리는. 근데 이런 분들은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머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애가 9시에 학교로 가면 깨워야죠. 9시에 시험이라는데. 아니, 부모님 비밀로 시험을 흘리는 거. 엄마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는. 네. 아, 그리고 윤성욱님. 시험 전날엔 볼 TV 프로그램이 많아진다. 이거는 진짜 말문지 공감을 하시겠죠. 그죠? 맹영민님 시험 전날엔 재미없었던 것도 재밌어진다. 네. 진짜로 이거는 뭐 괜히 이제 공부하려고 책을 딱 폈는데 갑자기 아 책상이 좀 지저분해. 아 이거 좀 약간 이렇게 산만한 환경에서는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 책상 정리를 집 정리를 하죠. 하고 나면 약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책상은 깨끗한데 그 주위에 먼지 있고 하니까 좀 한 번 좀 쓸어줘야 돼요. 정신을 쓰고 하다 보니까 쓸다 보니까 이제 침대 막 침대보가 막 흐트러져 있고 막 이러면 신경써. 그것도 한 번 아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밑에 막 옷이 널브러져 있어. 옷도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필통도 정리하고 새벽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좀 빠르게 빠르게 대충 그 많은 과정을 생략했다 하더라도 보통 그쯤 이렇게 몸 움직이면 피곤해서 잠듭니다. 겨드랑이 땀났으니까 씻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잠깐 일어나서 공부할까? 한 시간만 잘까? 아, 끊으라네요. 네.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3부를 할 수 있으면 3부를 하고 네. 없으면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습니다. 괜찮으세요? 체력이? 네. 밥 뭐 먹을 시간 되겠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2013년 3월 8일 금요일 라디오스타를 함께 하셨고요. 라디오스타는 생방송은 아프리카로, 다운로드는 iplex.co.kr에서 HD 화질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라디오는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은 페이스북 그리고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화진 박기화였습니다. 여러분 광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주 여러분 사랑합니다. 광고주 여러분 사랑해요.